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기타 조택의 종류 4번 나와있죠. 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 용어 정의에서도 항상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하 부분들 다 중요하고 시험에 아주 즐겨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기타 어떤 종류 해가지고요. 첫 번째 보니까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또 시험에 근래에 19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거기 표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에너지 전략형, 에너지를 전략한다 해서 전략형 친환경 주택으로 이렇게 건설해보자. 참 좋은 말이겠죠. 이런 주택이 또 탄생이 막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저감시킨다. 그렇죠? 에너지를 전략한다.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편에서는요. 이산화탄소 CO2라고 그러죠. 이산화탄소 요 배출량을 저감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랍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전략하고 친환경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와 범위 보시면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앞으로 배우십니다. 사업계획 승인하면 한 번에 시할 때 단지가 나온다. 30세대 이상 한 번에 나올 때를 말하는데 이 규모가 나오면 다 이렇게 설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하는 형태의 주택인데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한다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보시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건강친화형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또 건설해보자 라는 주택이 또 있습니다. 이건요 건강친화다 하는 것은요 실내에서 생활할 때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요 배출을 최소화시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단지 규모가 5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는 다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건강친화형이죠. 이것을 에너지 전략형 친화형 하면 X죠. 친환경이다. 그래서 이 의미도 간단하게 체크를 딱 해주세요. 친환경이 위에 붙고 건강은 친환경이 아닙니다. 건강친화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어 정의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컴퓨터 보시면 다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있다랍니다. 이런 말들 뒤에 가시면 또 자세하게 또 배우십니다. 주택을 요 건설해서 분양을 할 때 보시면 주택을 아파트를 딱 지어서 분양합니다. 700여로다 라고 가정하여서 보시면 주택에 대해서 분양을 합니다. 뿐 아니고 토지 지분권이죠. 토지 지분권 같이 일체로 같이 분양을 합니다. 이렇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면 땅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분권, 토지에 관한 소유권, 요 토지에 관한 어떤 소유권은 분양 대금에 포함하지 않고 요것은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회사, 공급자, 우리 사업주체입니다.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계속 요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만 분양을 이렇게 분양자한테 분양을 하게 되어져 있더랍니다. 그러면요. 최초 입주할 때 그 자금 속에 땅값이 포함이 안 돼. 그럼 좀 싸게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반값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값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요 토지를 임대하는 식으로 토지를 분양자한테 토지를 임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우시는데 40년까지 기한을 두고 장기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단 입주할 때 작은 자본으로 입주할 수 있게끔 토지 임대하는 식의 한다. 토지 임대부 분양도 이렇게 말합니다. 상세한 사항들은 뒤에 가면 별로 크게 또 배우시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자, 또 한 단계를 또 넘어가십니다. 14페이지를 가보시면 준주택이란 말 보이죠. 이거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택이 아닌데 주거기능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보시면 인구가 천만이죠. 천만에 관한 거대한 인구가 있는데 1.7%입니다. 그래서 17만 명이 현재 고시원이라는 곳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상태를 방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규모가 작지만 또 별로이지만 주택처럼 쓰고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제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보시면 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관리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택이 나옵니다. 주택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주 간단해요. 요 종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류만. 그래서 주택이 아닌데 주택 좀 선다해서 준 주택이다랍니다. 그 종류가 무엇이냐 보니까요. 첫 번째 보시면 기숙사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옆에 보시면 학생
학생 복지주택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말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속에 학생 복지주택도 포함됩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 보시면 오피스텔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우리 고시원도 여기 포함되는데 고시원의 명칭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들 전부 다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만 나오면 또 X입니다. 이 속에 보시면 양로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복지시설 요 가운데에서 실버타운이라고 부르는 노인복지주택만 여기에 포함됩니다. 해서 네 가지입니다. 기숙사, 학생복지주택도 포함되어진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요 네 가지가 준주택에 포함이 된다 하니까 요 네 가지 천천히 암기를 꼭 해주세요. 간단한 사항입니다.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06번에 다시 관로 1번 보시면 공공택지라는 말을 보입니다. 공공택지라는 것은 저 뒤에 가시면 분양, 공급편에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 공공적인 어떤 택지다 이 얘기죠. 주택건설용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있죠. 어떠한 공공사업, 요 공공사업으로 조성을 한 주택건설용지 하면 또 X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공동주택건설용지다. 공동주택건설용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진 공동주택건설용지가 공공택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택지를 만드는 공공사업이 나옵니다. 많습니다.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합 보시면 10개 있습니다. 10개 있는데 10개 요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뭐 공공적인 혜택이 투입되어지면 다 이런 택지가 나온다. 이렇게 아십시오. 그런데 거기 보시면 6번과 7번을 딱 보세요. 6번과 7번. 자,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뭐 판교, 또 광교, 또 거기 뭐 청라, 또 뭐 송도 등의 개발사업을 막 합니다. 다음에 인천 송도나 청라는 다시 경제자유구역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보시면 사업시행 방식에 보시면 수용한다. 협의해서 땅을 안 팔면 강제로 뺏어간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자, 또 영구 임차한다라는 말 나올 때 사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용 사용한다라는 방식이 있고요. 또 개발한 다음에 땅을 바꾸어 준다, 땅을 돌려준다, 환지, 땅으로 교환해 준다라 합니다. 환지, 땅 교환뿐 아니고 아파트 준다, 입체한지라고 합니다. 입체한지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은요, 쌀 때 빨리 뺏어 올 때 오니까 이런 택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요, 환지 할 때는요, 땅을 바꿔줄 때 다 안 줍니다. 반 딱 줍니다. 반. 반 띄어서 반 가지고 각종 어떤 도로, 학교, 공원 부신 만들고 또 그 중에 일부를요, 팔아서 채비지라고 하는데 팔아서 비용 충당합니다. 마치 환지입니다. 그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뺀 땅 말고는 다 바꿔줍니다. 바꿔줄 때는 남을 위한 저런 택지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이라는 말 딱 나오면 공공택지 만드는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수용은 맞지만 환지는 아니다. 환지 아니다. 옆에 환지에서 X 해놓으십시오. 건물 바꾼다라는 사업이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은요. 다 모아서 정비사업한다. 정비사업한다. 네, 이 정비사업은요. 낡은 건물, 새 건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이 정비사업들은 또 남을 위한 땅을 만들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사업, 땅 바꾼다, 환지, 건물 바꾼다, 정비하는 사업들은요. 남을 위한 별이 안 한다. 이걸 두 개만 딱 체크를 해놓으시면 이 글자가 딱 보이면 공공택지 조성사업이 아니다. 이것만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외우십시오. 항상 많을 때는 다 외우는 것이 몇 가지 있지만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시험에 잘 떠죠. 주택단지, 주택단지란 말입니다. 요 주택단지란 것은요, 하나의 사업을 통해서 조성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규모, 큰 사업장을 조성을 딱 했습니다. 만세대 이렇게 조성을 딱 했어요. 딱 했는데 요 단지 내에 관통하는 어떤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때문에 요쪽 공간들은요,
1단지 해가지고 단지들의 그 벽면에 보시면 101동, 102동, 107동 쭉 갑니다. 그런데 이쪽은요, 2단지 해가지고요, 201동, 202동, 300동 나갑니다. 이쪽은요, 다시 301동, 302동, 303동에서 3단지, 이쪽은 4단지, 이렇게 구분되는 단지가 참 한국에 많습니다. 같이 이 전체가 하나의 사업으로 딱 계획을 세웠지만 입주하니까 단지가 분리되어서 각기 소장님 네 분이 근무하십니다. 참 우리한테 좋은 것이죠. 이게 주택 단지를 구분한다 해서 단지 구분 시설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뜨는데 아주 쉽습니다. 답을 필요 없어요. 2번과 3번에 있는 상황만 딱 보세요. 20m 넓이 이상을 가진 일반 도로, 일반 도로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8m 넓이 이상을 가진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지 관통시설들, 고속도로, 철도 다 포함되겠지만 그건 무시하고요. 일반 도로 넓이가 20m 넓이 이상일 때 단지가 구분된다. 15m면요 한 개 단지로 봅니다. 20m입니다.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폭이 8m다. 단지가 구분된다. 요 것을 확인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별표 딱 해주세요. 자, 다음에 주택 부속 시설에서 나옵니다. 주택의 부속 시설에서 나오네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부대 시설과 복리 시설 나옵니다. 자, 부대 시설과 복리 시설이란 말은요,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부대란 말 딱 들 때는요, 주택에 딸려 있는 것들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복리란 것은요,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편리하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는요, 단지 안에는요, 안에 꼭 필요하다. 단지 안에만 주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리란 것은요, 단지 안에 밖에 가면요, 훨씬 더 큰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단지 안에 있으면 멀리 가지 않고 편리할 뿐이다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밖에 많고 큰 게 많습니다. 사립에서 말해 또 밖에 상가, 이마트, 홈플러스 밖에 많습니다. 하지만 단지 상가에서는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리하면 단지 안에 있으면 편리하다, 밖에도 많다. 부대하면 단지 안에 꼭 필요하다, 딸려 있다, 꼭 필요하다, 또 단지 안에만 주로 있다. 관리사무실 단지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 많아요. 그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보시면 각종 어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봅니다. 근린생활시설 보시면 딱 책에 나와 있죠. 근린생활시설 등이 봅니다. 1종, 2종이 있는데요. 다 주택가 근처에 인접해 있는 생활시설, 점포를 말하는 점포를 말해요. 그런데 상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이것들도 다 포함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요, 여기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 것 중에서 장단 안총다,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장단 안총들을 써놓으세요.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다중생활시설은 단지 안에 있으면 주민들 난리가 납니다. 설치를 못해요. 복리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것이 가십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보시면 기간시설 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기간하면요, 아주 중요한 기간망들, 그래서 단지 뭐 도로들 보시면 수도망들, 상하수도망들, 또 전기시설들, 또 가스시설들, 통신시설과 지역난방시설 단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지 안에 필요합니다. 도로, 수도, 상하수도 시설, 전가 통지,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꼭 필요합니다. 필요해. 그런데 단전에 꼭 필요하고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 가동하고요, 전기선 따와야 돼요. 이 밖에 있는 같은 동종 기관 시설이 밖에 크게 거대하게 있겠죠. 이것들 연결을 탁탁탁 시켜 놔야 단지가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밖에 있는 다른 동종 기관 시설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합니다. 단지 안과 밖에 있는 기관망들을 연결한다 해서 간선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간선시설 쓰라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기관시설 중간에 붙이는 부분에서 간선시설, 간선망 이렇게 부릅니다. 단지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간선시설 보시면 다시 다만 단서조항이 끝에 보입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요 중에서 가통지입니다. 가스와
통신과 지역 난방은 단지 안에까지도 간선시설에 해당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위험하고 중요하니까 간선시설 설치자들이 안에도 설치를 해줘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통지는 단지 안에까지도 간선시설에 해당된다. 시험에 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8번 공구 나오네요. 이것은 주택단지와 비슷한 말입니다. 단지와 아까 봤죠. 하나의 단지를 건설을 딱 했는데 단지를 관통하는 일반 도로 넓이 20m, 도시계획도로 8m이면 단지가 1단지, 2단지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아까 본 적이 있습니다. 단지 구분이죠. 구분이고 이것이 아니고 딴 말입니다. 딴 말. 뭐냐면 하나의 단지로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를요 분양을 했을 때 미분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할 때 사업하기 힘듭니다. 힘들어. 그러니까요 토지는 확보했지만 미분양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급하니까 이쪽을 먼저 이쪽 먼저 분양을 해보고 나서 잘 되면 뒤에 또 이쪽을 또 분양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요 사업의 위험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중에 입주하면 다 하나의 단지로 인정을 받습니다. 한 개 단지입니다. 구분 1단지 2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먼저 이쪽 공구입니다. 요 1공구 먼저 이쪽 먼저 착공 신고를 한다. 착공 신고한다. 또 이쪽 먼저 사용 검사를 받는다랍니다. 이 말은요 이 의미 속에 보시면 착공할 때 우리가 분양하죠. 이쪽 먼저 분양을 쳐본다. 또 사용 검사란 말 뒤에 배우십니다. 입주를 한다란 말, 입주할 때 받는 검사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 먼저 분양치고 입주해보고 또 뒤에 경기를 봐서 이쪽도 뒤에 분양을 치면 되겠다. 그래서 공구를 나눠서 순차적 착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입주하면 다 한 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공구인데 이때 한 공구 나올 때 최소한 300호, 303대 이상은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구를 구분할 때 요 사이에 6m 넓이 이상의 무엇으로 경계는 구분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요 공구란 말도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구분해서 할 뿐이지 한 개 단지로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갖다 보십시오. 자, 보시고 이제 9번 갑니다.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나왔네요. 리모델링 참 중요하죠. 여기 있는 공사 상세한 사항이 여기 아주 많은 사항이 나옵니다. 이거 말고 여기서는요 용어에 대한 정의에서만 살짝 언급합니다. 리모델링 그렇지만 참 중요하고 이 뒤에 주택 외에 용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통째로 요건 다 봐주세요. 자, 이야기입니다. 주택 건물의 노후와 억제와 기능 향상입니다. 리모델링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요 주택 단지 건물의 노후와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의미는요 자산 가치의 증식을 위해서 많이 합니다. 하지만요 이것이 실제 의미지만 이 표현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노후화를 방지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합니다. 하면서 요 주택 단지 건물을요 평수를 키우지 않는 내부 크게 수선하는 대수선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입주민들이 직접 돈을 다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돈 내기 아깝죠. 아까우니까 정축한다. 정축하면 면적이 커지면 가치가 올라간다. 정축을 또 많이 얻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두 개 다 하시지만 요걸 많이 얻어옵니다. 근데 정축할 때 무한정 정축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주택 건물들의 종전 주거 전용 공간 면적에서 최대로 30% 이것을 넘지 못한다. 규모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30%인데 그런데 종전 주거 전용 공간 면적 이것이 혹시나 85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한다면 40%까지 정축을 하게 해준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축할 때도 물론 자기들 비용이 투입됩니다. 더 비용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런 돈이 몇 억씩 투입됩니다. 아깝습니다. 아까워. 아까우니까 실제 정축해 본들 또 인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평수를 정축하지 않고 요 규모 늘리는 규모 요 규모 범위 안에서 기존 주택 단지 세대 수를 늘린다. 증가시켜서 요것을 외부의 일반 분양을 딱 쳐가지고 그 분양 대금으로서 돈을 안 들이고 고치면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많이 얻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존 주택을 증가할 때도 규모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단지 세대수입니다. 세대수에서 최대로 보시면 15% 이것을 넘지를 못한다. 이렇게 규모를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버린다. 이것들을 지을 때 원래 원칙은 수평으로 이렇게 옆으로 넓힌다. 별동을 신축한다 합니다. 그러면 단지가 빽빽해 보입니다.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요 수평으로 넓힌다. 별동 신축한다.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떠할 때는 요 기존 건물이 있으면 요 건물에 없던 1층 필도 T를 생성을 만든다. 생성을 시키면서 1층 세대 주민이 살기 위해서 한 층이 올라가야 됩니다. 뿐 아니고 두 개 층을 더 올려서 세 개 층까지 도합해서 이것을 수직 정축, 수직으로 올라간다. 수직 정축에서 아주 멋지게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3개층인데 요 기존 건물이 15층 이상짜리 건물은요 3개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 건물이 만약에 14층까지 이하였던 건물이면 2개층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다. 1층 세대의 주민 사는 한 층을 포함해서 3개층, 2개층까지밖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직 정축할 때 구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 건축 당시에 구조도란 것이 있을 때 안에서 수직 정축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억 연장을 보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번에 이런 수직 정축뿐은 아니고 증가죠, 증가. 증가되어지면 그 도시의 과밀화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과밀화 억제 방지를 위해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대수선을 위한 목적이 없습니다. 정축을 위한 목적이 없어요.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본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편에 17번입니다. 이제 10번 장이죠. 마지막 용어층입니다.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주택법은요, 면적할 때는 전부 다 예외 없이 주거 전용 면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 전용 공간 면적에서 주거 전용 면적이 나옵니다. 나와요. 공용 면적은 다 뺍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독주택에서의 주거전용과 그 다음에 공동택이 구분이 되어서 설명이 딱 되어집니다. 단독주택 단지가 나올 때 필지를 보통 구분해가지고 단독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분양처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고 분양처리를 합니다. 해요. 할 때 보시면 요 한 필지 대신해서 주택건물뿐 아니고 이 아주 전원주택이 멋지게 나오니까 지하실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별채로 분리되어서 뭐 창고나 차고 화장실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단독은요. 요 지하실 1층, 2층 그다음에 뭐 분리된 창고 등 면적을 다 합합니다. 그래서 요 대지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의 바닥 면적을 다 합한 상태에서 무엇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요, 일단 지하실을 또 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본 건물에서 분리되어서 설치되어진 뭐 창고나 뭐 차고나 화장실에서 부속 건물 다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고 남은 가지고 단독에서의 주거지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지하실 이것이 거실 용도로 사용을 할 때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다른 부분까지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공동은요, 일단은요, 공용 면적, 계단, 복도 등은 다 제외합니다. 하고, 자기 세대에 딱 들어와서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딱 합니다. 문을 딱 읽어 왔습니다. 보니까 벽이 참 많습니다. 벽이 많아요. 큰 방, 딸내방, 부엌방 등이 있습니다. 이런 벽들은 다 없 라고 가정하고요. 이 세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 외벽입니다. 외벽인데 보통 벽 면적할 때는요 벽의 중심선 해서 벽 두께 반의 면적에 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공동에서의 주거 지정할 때는요 요 벽 두께 면적은 제외해 버립니다. 제외입니다. 그래서 외벽의 안에 보이는 부분에서
내부선으로 안에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주거 전용 면적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십시오. 자, 우리 주택 단지가 나올 때 세대 규모입니다. 세대, 세대별, 세대별 면적, 면적입니다. 요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 하지만요, 요 세대 면적을 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냐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일대 한해서 할 수가 있다. 해서 자, 장관 일대 한해서는요. 모든 사업자 주택 건설 주택입니다. 모든 사업 주체가 건설한 주택의 75% 4분의 3까지를요 국민 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배우시지만 요 사업자 가운데에서도 고용자 아파트 즉 회사 아파트입니다. 그다음에 주택 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일대에는요 100% 전부 다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가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한해서 모든 사업주체의 75%까지를 고용자 주택과 조합주택은요 100%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가 있다. 해서 이렇게 체크를 또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총칙이었습니다. 해서 보시고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주택의 건설편 나오죠. 건설이니까 이건 장이 바뀌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